너의 이야기는 만드는데 널 어떻게 만드는 거야?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보호라서 네, 형용사 나와야 되겠지. 네. 그러나 tricky part, 그죠? 까다로운 부분은 보여주는 거죠. 근데 뭘 보여준 거야? 여기까지 없는 사죠. 얼마나 특별한지,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보여준 거지. 뭐 없이, 너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 없이, 그죠? 효과적인 개인의 브랜딩은 뭐에 대한 게 아니야. 너 자신에 대해서 항상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에게 막 떠들어낸다고 자기 브랜드 생기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원할 좋아할지라도 원할 뭘 원해 생각하기 원하는 거죠. 친구와 가족이 열심히 기다리고 있다고 어디에 그들의 컴퓨터 옆에서 뭐 하면서 희망하면서 뭘 희망하면서 듣기를 몇몇 뉴스를 듣기를 희망하면서 뭐에 대한 네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할지라도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바뀌죠. 실제로는 그들은 희망하죠. 뭐가 희망해? 네가 앉아있길 희망하지. 너의 컴퓨터 옆에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계속 분석하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그들에 대한 뉴스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듣기를 들어주길 원한다. 최고의 방법, 너의 개인적인 브랜드. 이게 주제네. 그렇죠? 너의 개인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최고 방법은 더 많이 말하는 거지. 다른 사람과 이벤트와 아이디어에서 더 많이 말하는 거죠. 뭐보다는 너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프로모트 뭐하는 거야? 너의 승리를 그리고 너의 아이디어를 향상시키게 되고 너는 뭐가 되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너는 보여지는데 사람으로 보이죠. 너 어떤 사람? Not only 뭘 써죠? 도움이 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또한 가치 있는 리소스 뭐라고 하냐? 자원 말고는 좋은 거 아니야? 자원이라고 했어? 네, 가치 있는 자원으로서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네. 그것은 도와주죠. 근데 뭘 도와줘? 너의 브랜드를 더 많이 도와주죠. 뭐 하는 것보다? 만약 네가 단지 너 자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보다.